안녕하세요, 오르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프위치 솔로몬파 파라코드 매듭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모습이고요. 뒷모습. 그리고 두께는 한 2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cm에서 1.9에서 2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하프위치 솔로몬파 파라코드 매듭팔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두 개의 파라코드를 끝을 맞춰서 이렇게 나란히 놔주시고요. 이번 매듭 같은 경우에는 이 끝에서부터 원하시는 팔찌 길이 플러스 1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매듭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는 팔찌 길이 20cm고요. 거기서 플러스 10에서 30cm 지점에서 매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코드를 놔주셨으면 이렇게 양쪽을 펼쳐주시고요. 먼저 이 지점에서 오른쪽 코드를 중심선 앞으로 놔주시고, 왼쪽 코드로는 이 넘어온 코드 위를 지나서 중심선 뒤쪽으로 지난 다음 이쪽 고리로 뒤에서 앞으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뒤에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됐으면 다시 한번 이 각각의 코드들을 중심선을 감아갖고 반대편 고리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세요. 이것도 이쪽으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을 이렇게 한 번씩 감은 것처럼 되죠? 이렇게 하셨으면 조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여주셔야지, 안 그러면 잘안 조여줘서요. 이렇게 조여주시고, 이제 요두 고리가 있잖아요. 이두 고리는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루프 클로저 스타일의 첫 부분의 그 고리로 사용할 건데, 저는 이제 뒤쪽으로 향한 걸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코드는 이렇게 당겨서 완전히 마무리를 져주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코드를 이제 걸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매듭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코브라 매듭을 두 번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코브라 매듭 기본적으로 아래로 향한 코드와 위로 향한 코드 있을 때 아래로 향한 코드가 중심선 위로 가게 해서 매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로 넘어온 코드는 이렇게 해서 코브라 매듭 한번 그다음에 한번더 해서 두번 지어주시고요. 코브라 매듭 이렇게 지게 되면 요것도 완전히 고정이 돼서 모양이 흐트러질 염려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먼저 왼쪽부터 설명드릴게요. 이 코드를 중심선에 같은 방향에 있는 중심선을 앞으로 감아서 이쪽 고리로 앞으로 감아서 이쪽 고리를 뒤에서 앞으로 통과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다음은 이쪽 코드를 뒤로 감아서 앞에서 뒤로 이 고리로 통과 하고 조여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엔 앞에서 뒤로
감고. 두 번째, 뒤에서 앞으로 감고. 이런 식으로 됐으면 다시 코브라 매듭 해주시는데, 여긴 둘다 아래쪽으로 향했잖아요. 이번 매듭에서는 무조건 왼쪽 걸 먼저 중심선 위로 해서 코브라 매듭을 해주세요. 물론 이렇게 한번 하고, 여기서 코브라 매듭을 두번 지을 때는 물론 이쪽을 중심선으로 하겠죠. 한번 하고 나선 100호그램 매듭 두 번을 지어주시고, 방금처럼 동일하게 이 매듭을 해주시고, 코브라 매듭 두 번, 또 동일하게 요 매듭 두 번. 이렇게 해주시면 될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듭을 원하시는 길이만큼 진행하시면 되고, 저도 원하는 길이만큼 매듭 진행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매듭 짓고 돌아왔고요. 마지막 매듭은 코브라 매듭으로 막 끝을 내주시고요. 코브라 매듭으로 끝내시면 별도의 매듭 없이 이 남은 코드들 제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요 윗부분은 다이아몬드 매듭을 하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T자 모양 매듭으로 끝내셔도 됩니다. 다이아몬드 매듭을 하실 때는 요 여유 길이를 좀더 생각하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이쪽에 이렇게. 그래서 마무리를 했고요. 길이 한번 확인하고, 남은 코드들마저 제거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하프위치 솔로몬 파라코드 매듭 발찌가 완성이 다 되었고요. 완성된 앞모습입니다. 뒷모습이고요. 착용 한번 해볼게요. 착용했을 때 요런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까지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